썬구루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리눅스 계정 관리 중 그룹 계정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는 많은 사용자들이 접속을 해서 시스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유저, 멀티 프로세스 모드로 동작하는 운영체제입니다.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들을 구분 짓기 위해서 사용자 계정이란 것이 사용되고요. 사용자 계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룹 계정이란 것이 사용됩니다. 유일한 아이디 값을 가지는 사용자 계정을 가지고 시스템에 원격 또는 로컬 접속을 할 수 있고요. 이때 계정과 암호에 대한 사용자 이름이죠. 사용자 이름과 암호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을 인증 절차라고 하고요.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거쳤다면 시스템에 로그인이 되고 사용자 프로세스를 하나 할당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 사용자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시스템의 명령 또는 공용 프레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스템에 로그인했다고 해서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여된, 다시 말해서 인가된 권한에 따라 특정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된 게시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저희 네이버 블로그로 오시면은 왼쪽 상단에 게시물 분류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눅스 기초 부분에 사용자 계정 관리, 여기 그룹 계정 관리 명령 링크를 선택하면은 관련된 게시물이 나타나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주요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인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가입니다. 인증은 시스템 접근 시 계정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죠. 사용자 이름, 그 다음에 암호를 갖다 입력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상 유무 식별을 인증이라고 합니다. 계정 인증 절차를 거쳐서 시스템에 로그인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인가는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용자 프로세스를 하나 얻어서 어떠한 작업을 하겠죠. 그러면은 파일을 생성할 수도 있고 파일을 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특정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무 판단을 인가라고 합니다. 권한을 인가한다 라고 말을 갖다 하죠. 권한을 인가한다. 그래서 뭐 권한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개의 용어는 리눅스 뿐만 아니라 유닉스라든가 윈도우 서버 그리고 네트워크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관련된 파일과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얘는 좀 줄이고 얘도 좀 줄이고 오케이. 원하는 대로 안 되네. 왜 이러지? 여보세요? 됐다. 자, 첫 번째로 etc의 login.dfs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계정에 대한 암호, 유효 기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에요. 그리고 사용자 계정과 그룹 계정을 구분짓기 위해서 유일한 아이디 값, 식별자 번호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그것을 유저 아이디, 그룹 아이디 줄여서 UID, GID라고 합니다. 그게 사용되는데 자동으로
생성할 시, 그러니까 사용자에서 UID라든가 GID가 부여되지 않고 자동으로 생성될 시, 부여되는 UID, GID, 최소값, 최대값 정보가 이 파일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잠깐 파일을 보면은 자,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 줬죠. 그리고 암호를 임시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자한테 전달을 하면은 사용자는 그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을 하겠죠. 그리고 암호를 재정의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변경된 암호를 가지고 주장창, 6개월이든 1년이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냐. 그렇게 하면은 보안감사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것이 암호 사용 기간, 암호 유효 기간 제어입니다. 이것을 패스워드 에이징 컨트롤이라고 말을 해요. 자, 암호를 변경했어요. 그러면은 그 암호, 변경한 암호를 최대 며칠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암호를 변경했다면 최소 며칠 동안은 그 암호를 써야 된다. 라는 정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암호의 최소 길이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암호가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한테 좀 알려줘야 되겠다. 경고를 해줘야 되겠다. 여기에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에이징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UID, GID를 생성할 때, UID, GID를 생성할 때란다. 사용자 계정과 그룹 계정을 만들 때 UID와 GID를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최소, 최대값이 여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6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자 계정을 6만 개까지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상 만들 수가 있습니다. 2억 개인가? 그 정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계정 생성 자동 스크립트를 갖다 만들어서 돌려봤는데, 한 3만 개 만드는데 19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면 다 만들 줄 알았는데, 19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정에 대한 정보는 텍스트로 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장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느린 것 같더라고요. 텍스트 파일은 좀 느리거든요. 자, 아무튼 그렇고 이 파일은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계정 관리 명령입니다. 그룹 계정은 사용자 계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체이죠. 그리고 이 그룹 계정을 생성, 수정, 삭제하기 위해서 그룹 add, 그룹 계정 생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룹 mode, 존재하는 계정에 대한 정보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그룹 계정을 삭제하기 위해서 그룹 delete라는 명령이 사용됩니다. 관련된 명령은 다음과 같이 usr에 sbin 디렉토리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명령은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령입니다. 그룹 계정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텍스트로 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령이 다음과 같은 명령이에요. 새벽이라서 조금씩 말이 흘러나오네. 자, 그러면 그 파일이 뭐냐?
UTC에 그룹하고 UTC에 지쉐도 라는 것이죠. 그룹 계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페이스 파일입니다. 파일 명령을 보면은 파일에 대한 유형을 볼 수가 있는데 ASCII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테일 명령으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명령을 사용해서 그룹 계정을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계정 생성하기 위해서는 그룹 add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명령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되는 옵션은 -c와 -o가 있는데 -c는 사용자에게서 GID를 부여하기 위해서 GID 값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옵션이고요. -o는 GID 값을 중복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옵션입니다. 하지만 -o는 실무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 사용하시면 안 돼요. 보안 감상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룹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룹 add 명령을 사용해서 그룹 1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랩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그룹 1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서 필터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이 파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고 이 파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 1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방금 생성했으니까. 그 다음에 GID 값을 부여하기 위해서 -C 옵션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add -G 600 여기하고 동일하게 해야지. 그리고 다시 이렇게 보면은 그룹 2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GID 600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O 옵션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O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3.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그룹 이름은 다른데 GID 값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리고 이렇게 설정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두 개는 그룹에 대한 이름이 틀리지만 동일한 그룹으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면은 파일에 대한 접근을 했을 때 고난 유무 판단을 할때 사용자 이름과 그룹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UID 값과 GID 값을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파일의 구성 요소인 아이노드에 UID 값하고 GID 값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파일을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를 위해서. 터치 테스트 파일 그 다음에 s-l 이 파일을 보면은 파일에 대한 소유자 그 다음에 소유자 그룹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름 풀이 되어서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름 풀이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n을 줄 수가 있고요. 보면은 UID, GID 값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아이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고요. 이거는 풀이 되어서 나온 계정에 대한 이름입니다. 계정에 대한
이름. 그 다음에 제가 소유권을 잠깐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CHGRP. 그 다음에 그룹 3. 그 다음에 ls-ln 해서 보면은 여기에 600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ls-l만 하면은 저는 그룹 3이라고 줬죠. 이 파일에 대한 그룹 소유권을 그룹 3한테 줬어요. 그런데 확인해서 보니까 그룹이네. 이름 풀이할 때 제일 먼저 나온 것을 갖다가 사용을 해서 이름 풀이를 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룹 3과 그룹 2는 동일한 그룹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마이너스 5를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GID 값을 중복적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면 지루하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그룹 모드입니다. 그룹 모드. 그룹 모드는 존재하는 그룹에 대한 설정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옵션은 -g, -g, 그 다음에 GID. GID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o는 GID 값, 중복된 GID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그 다음에 -n, 그룹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룹에 대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n에 newName 뒤에 oldName 주시면 됩니다. 잠깐 보면은 그래. 그다음에 그룹 모드 -g 601 그다음에 그룹 3 그룹 3 계정에 대한 GID를 변경하려 하는 거예요. 엔터 치고 그다음에 내용 보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해 됐죠? 조금 전에 못 보이겠는데. 그 다음에 그룹 3에 대한 이름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프, 그룹 모드 -n, 셀즈 그 다음에 그룹 3 이렇게 주시면은 그룹 3이 사라졌네. 하지만 sales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름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GID 601이죠. 그 다음에 그룹 계정을 삭제하기 위해서 그룹 del이라는 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 그룹 del sales 이렇게 하면은 sales 그룹 계정이 삭제됩니다. 삭제됐죠? 보이죠? 자, 됐고. 그 다음에, gpasswd입니다. gpasswd. 그룹 계정에 대한 암호를 설정하기 위해 또는 멤버를 추가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령입니다. 보통은 그룹에 대해서 암호를 설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룹에 대한 암호를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gpasswd 그 다음에 그룹 네임을 주시면 됩니다. 또는
암호를 찾기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R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특정 그룹에 멤버를 추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특정 그룹에 그룹 멤버를 삭제하려고 한다. 그룹 멤버에서 빼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D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에드 그룹 3 만들어 드리네. 마이너스 G 601 그룹 3 그래야지 테스트가 되겠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그룹 3이 있죠. 그룹 3 암호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 pass double D라는 명령 사용해서 그룹 3에 대한 암호를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룹에 대한 암호는 이 파일, etc의 지체도의 계정에 대한 줄 있죠. 줄의 두 번째 필드에 암호화된 암호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된 암호. 필드의 구분자는 콜론이고요. 그 다음에 한 줄당 네 개의 필드가 존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의 필드. 그래서 두 번째 필드 자리가 그룹에 대한 암호 자리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R 지워야지. 지워졌죠? 마이너스 R 옵션은 그룹 계정에 대한 암호를 제거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저 1이 있나? 전에 만들었을 텐데 클릭하고 ID 유저 1 있죠? 그러면은 gpassdoubled -a 그 다음에 유저 1을 그룹 3의 멤버로 추가했다. 추가됐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유저 1은 주 그룹이 유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id 유저 1 하면은 하나가 더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의 계정은 주그룹 외에 보조그룹에 참여를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은 받고 수 마이너스 유저 1로 전환을 해서 자기의 id 값 정보를 갖다 보기 위해서 id 명령을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주 그룹이 유저 1로 되어 있죠. 이것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grp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주 그룹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임시적으로, 영국 아니고 임시적으로 그룹 3. 그러면은 뭐야? 그룹 3으로 주그룹이 변경이 됐죠. 지금부터는 이제 그룹 3의 멤버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이렇게 잘 사용이 안 되는데, 외국에서는 잘 사용되는가 봐요. 특히 프로젝트 할때 사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를 빼고자 합니다. 그룹 3에서 유저 1을 빼고자 해요. 그러면은 gpass dd-d 유저 1 그룹 3 그러면은 리무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id 유저 1 하면은
그룹 3의 멤버였는데 지금은 빠진 거죠.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GPSWD는 그룹에 대한 암호를 정의하거나, 그 다음에 그룹의 멤버를 추가 또는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될 메뉴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끝났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그룹 계정 관리에 관련된 명령과 파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사용자 계정 관리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